an apartment I rented with you. 안녕하세요. 매점이 식주지입니다. 자, 요즘 정말 가을가을, 날씨도 가을가을, 저희 아이템도 진짜 가을가을한데요. 자, 계속되는 트렌드가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막 의식한 라인은 사실은 아닌데, 물론 저는 이쪽에 몸을 담고 있어서 트렌드를 많이 의식하고 또 트렌드가 뭔지 봐야 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 부분이 이제 전문적인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거론을 하지만,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옷을 입을 때는 트렌드를 의식하는 나이는 아니죠. 하지만 자, 보통 이렇게 마켓에 깔려 있는 아이템들이 또 이 트렌드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픽하는 옷들이 거의 다 또 유행하는, 올해 유행하는 아이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중에 올해 유행하는 아이템 중에 또 가장 빅 아이템이 바로 체크 아이템입니다. 자, 이 체크 아이템이 보통 컬렉션에서는 완전히 롱스커트라든지 아니면 체크 코트라든지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자라나 이런 SPA형 브랜드들 이렇게 한번 쇼핑 이제 하실 일 있으셔서 가보시면 체크 아이템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마 그런 체크들 아이템들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쯤 구비하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이 바로 이 체크 아이템인데요. 체크 아이템과 또 맞춰서 소개해드릴 가디건입니다. 자, 이 체크 스커트, 참 인연이 저랑 체크랑은 좀 깊은 편인데,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 여러분의 그 매점이 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첫 번째 공구를 시작한 게 바로 체크 스커트였거든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과 그런 이제 공구라는 걸 진행을 해봤는데 그때 첫 공구에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냥 정말 단지 제가 입고 싶은 체크 스커트를 찾아서 셀렉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또 벌써 몇 년, 한 3년이 흐른 이 뒤에도 체크가 꾸준히 유행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올해 제가 또 이 체크 셔츠 보여드렸잖아요. 그거와 함께 체크 아이템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여러분께 체크 스커트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그때 제가 공구했던 아이템하고 비슷하게 이번에는 완전히 셀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옆에 버클까지 있는데 보통은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런 킬트 스커트에서 나온 이 장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트레디셔널하고 클래식한 장식입니다. 근데 이게 셀린이 이렇게 롱 약간 맥시한 스커트 길이로 이거를 이렇게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매하고 싶었던 아이템 정말 셀린 스타일로 이렇게 지금 나온 건데요. 보시면 기본적인 길이감의 체크 스커트인데 이게 지금 앞부분은 이렇게 벨트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금 숨은 지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뒤는 밴딩입니다. 뒤는 이렇게 항상 저희가 이렇게 스커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밴딩으로. 근데 이것도 지금 여러분 좀 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은 사이즈업 주문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안감도 있고요. 안감도 여기까지 오는 안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안감이 있는 도톰한 따뜻한 체크 스커트예요. 그래서 앞부분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턱으로 된 주름이 잡혀 있고 뒤는 밴딩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혀 있는. 그래서 굳이 뒤에 앉으실 때 주름 펴질까봐 고민 안 하셔도 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주름이 있는 체크 스커트. 네. 이렇게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 포인트로 벨트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입은 가디건은 브라운 체크 스커트의 브라운 가디건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스커트랑 잘 어울리는 라운드형의 가디건입니다. 지금 네크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고 저는 지금 이제 브라운 요 가디건 하나 입었습니다. 근데 요 소재도 제가 저번 방송에 보여드린 그 라쿤 우론방 소재랑 완전히 같습니다. 똑같은 소재여서 근데 조금 더 톡톡하다고 봐야죠. 예. 그 아이템 그 친구래요. 그 아이템은 약간 이너템이어서 조금 더 가벼운 소재였다면 요거는 이제 약간 아우터를 입으실 수 있는 가디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톡톡해요. 근데 촉감은 완전히 부드러워서 지금 제가 그냥 맨 스킨에 입었거든요. 맨살에. 근데도 하나도 따갑지 않고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춥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레이어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레이어를 하시면 제가 그 소개해드린 그 뭐라 해야 되지? 골지, 이너티 아니면 경량티나 아니면 정말 이 스커트에 그냥 울폴라티 하나 딱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레오파드 스커트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아이템이고 또 레오파드도 올해 또 핫한 패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디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추울 때는
제가 저번 방송에 보여드린 이 퍼베스트. 지금 같은 컬러인데, 같은 컬러를 입으신 게 훨씬 예뻐요. 같은 컬러지만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까미오 배색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전문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같은 컬러여도 소재가 달라지면서 톤 차이가 나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느낌이지만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울과 이제 포의 느낌이어서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쁘죠? 지금 너무 모카신하고 딱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착장.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 체크 스커트랑 또 퍼베스트랑 가디건 정도 딱 지금 이렇게 입기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입고, 왜냐면 가디건만 입기엔 조금 춥죠. 그래서 이렇게 입은 외출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 스커트, 그러니까 이 주름 체크 스커트 뭐 이런 주름 스커트는 나이를 불문하고 너무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너무 애정하는 코듀로이 자켓. 네. 코듀로이 자켓, 이거는 되게 박시해요. 여러분, 제가 코듀로이 자켓과 워크 자켓, 그 다음에 이제 트렌치 코트 이렇게 했었었는데, 10만원대 아우터 완전 적극 추천하는. 근데 조금 요게 이제 베이지 컬러죠. 근데 약간 박시한데, 이렇게 박시해서 진짜 이너 많이 껴입고 입으시기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간 오버사이즈 간 정도까지의 크기감은 아닌데, 박시한 자켓이라 그냥 이렇게 좀 뭔가 크로스백 이렇게 메고 입으셔도 좋고, 그냥 크게 입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박시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께 좀 추천하고요. 자, 코듀로이 아이템하고 또이 체크셔츠는 그냥 완전히 그냥 셀링 콜렉션에서 톡 튀어나온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저는 졸리를 좀 크로스로 메고, 이제 블랙이니까 바로 또 모카신하고 같이, 뭐 여기에 이제 블랙백을 드셨기 때문에 블랙 로퍼를 신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아, 뭐라 해야 되죠? 이런 룩은 진짜 클래식한 룩이에요. 네. 클래식한 룩이라서, 여러분, 또 우리 생기 임팩트는 다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룩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뭐, 여기에 플래지도 어울리고요. 지금 졸리, 뭐, 보네를 다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룩으로 지금 코듀로이까지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베이지 컬러를 입어봤습니다. 지금 아더 컬러. 그 브라운 컬러의 아더 컬러로 이렇게 베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레이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요 브라운 체크 스커트 위에 이렇게 베이지 컬러 같이 코디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 보여드린 하이넥 가디건하고 이건 지금 베이지 컬러, 네, 베이지 컬러랑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죠. 지금 요 숄을 지금 같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요 숄을 지금 이렇게 같이 한번 걸쳐 볼게요. 자, 이렇게 숄을 걸쳤는데요. 요즘 이렇게 숄 코트도 되게 유행이거든요. 네, 이렇게 그냥 그 나펠리스 된, 작년에 제가 보여드린 코트가 딱 그런 코트인데, 올해 그 코트가 또 대세예요. 나펠리스 된 그냥 이렇게 숄로 된, 네, 이런 코트들이 되게 대세인데, 지금 이렇게 박시한 이렇게 숄을 같이 제 컬러로 이렇게 입으시고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출근 룩으로나 외출 룩으로도 너무 예쁜,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또 신발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너무 우아하죠? 네. 체크 스커트가 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아한. 그래서 셋업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너 탑을 코디네이션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셋업으로 입지 않으셔도. 그래서 스커트랑 함께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그레이 톤입니다. 아까는 전반적으로 제가 브라운 톤을 보여드렸고, 예, 이번엔 룩은 그레이 톤인데요. 자, 이 스커트는 또 그레이 체크 스커트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벨트 형태의 디테일이 있고요. 지금 숨은 지퍼에 뒤에 또 이렇게 밴딩으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스커트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초가을에 했던 것처럼 사이즈업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좀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은 사이즈업으로 저희가 선주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는 보통 이제 프리사이즈로 그쪽 그 거래처에서 하긴 했지만 한 25, 6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사이즈업을 넉넉하게 해서 한 7부터 뭐, 한 8, 9까지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사이즈업을 이렇게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그 그레이 스커트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사이즈업 신청을 해주시면, 선주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스커트 자체가 가성비가 너무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높지 않게 저희가 책정을 할 거여서 여러분들이 겨울에 또 따뜻하게 이렇게 좀 클래식하게 입으시기 좋은 스커트입니다. 자, 또 가디건, 라운드 가디건은 라쿤 혼방, 울 혼방 가디건이에요. 그레이 컬러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레이 컬러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티미디백 메고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룩으로, 여기에는 이제 플랫한, 네, 이렇게 슈즈,
제가 신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플랫하게 약간 굽이 있는 정도 구두를 신었고요. 여기는 블랙 로퍼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약간 그런 트레디셔널한 스커트이기 때문에 구두도 뭐 그냥 로퍼를 신으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가디건만 이렇게 입은 착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어요. 또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포적기 이것도 다른 컬러죠? 이것도 브라운이고 먼저 제가 이제 브라운 가디건을 입었던 건 딥브라운, 딥한 브라운 입었습니다. 퍼가디건. 네, 요거는 지금 그냥 브라운을 왜냐면 이게 조금 그레이 식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레이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에 한번 코디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티미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디나 어울리긴 하지만 이렇게 여성스럽게 드셔도 좋고 그냥 또 이렇게 토트백으로 이렇게 드셔도 좋고. 저는 이제 귀찮아서 잘 끈을 안 빼는데 끈을 빼시면 완전히 이렇게 파티룩 같은 느낌의 귀여운 토트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클러치보다 조금 더뭐 클러치가 더큰 것도 있지만 클러치 정도의 사이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요즘 장지갑이라고 하죠. 월렛 같은. 근데 요즘은 거의 지갑들을 다안 들으시니까 네, 그런 게 들어갈 정도고 뭐 여권이나 핸드폰 다 들어가는 우리 티미드 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끈을 안 매셔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냥 이거 자체가 약간 디자인스럽게 이렇게 드셔도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페이크포 이 베스트가 좀 캐주얼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저희 벨로아 팬츠 했었잖아요. 벨로아 팬츠라든지 또그 이렇게 라쿤하고 니트 셋업이 된 그런 바지라도 너무 잘 어울리고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이렇게 밴딩으로 블루종 느낌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또 이렇게 코디해도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쉬한 컬러의 요 퍼베스트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코듀로이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렇게 또 그레이 톤을 이너로 입고 입으니까 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좀 클래식한 올드한 클래식에는 졸리가 딱 어울립니다. 졸리도 좋고 뭐또 우리 벨 벨도 너무 어울려요. 여기 벨도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여긴 벨을 매볼까요? 하도 지금 시즌에 호보가 너무 또이 트렌드로 오는 바람에 이 벨도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벨백. 그래서 또이 파이톤의 고급스러운 진짜 이 호보백 이거 진짜 너무 퀄리티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격을 올려줘요. 어떨 때는 사실은 가방이 옷보다 훨씬 더 비싸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가방은 옷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우리가 구입하는 이런 구입 주기도 길잖아요. 좋은 가방 구입하고 나면 또 이렇게 막더 비싼 가방 자주 하기 힘들듯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가방은 진짜 이 호백 하나는 고급스러운 거 하나 정말 딱 파이톤 갖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요로 가구도 너무 어울리죠. 졸리하고도 어울리지만 여기는 또 이렇게 벨하고도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는 지금 또 카키색 호피 레오파드 지금 계속 인기 있거든요. 이렇게 그레이랑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호박백은 그냥 이렇게 내려 드셔도 돼요. 토트백처럼 이렇게 드셔도 되고 매셔도 되고. 자, 마지막 이제 인사드리면서 보여드리는 옷은 저번 영상에 또 라쿤. 라쿤 하이넥 가디건입니다. 자, 이 컬러도 이제 브라운 톤인 거죠. 컬러 자체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모카 컬러인데 같이 나온 컬러들이 이제 베이지 톤이 있어서 이거 브라운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그레이 체크랑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진짜 단아하게 이렇게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어요. 자, 날씨가 이제 조금씩 추워지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스카프 하나쯤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목만 보호해도 체내 온도가 한 3도 정도 올라간대요. 그래서 목을 여러분 많이 내놓으시면 많이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잘 보호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게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을이 길어진 만큼 여러분께 진짜 풍성하게 올해는 정말 가을 아이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겨울로 들어서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또 월동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겨울 아이템들, 좋은 것들 제가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확실히 좀 Sitting in the basement apartment, I rented with you.